오늘도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말씀 묵상과 찬양으로 이 하루를 잘 시작해 보았으면 합니다. 요셉은 믿음의 가문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어서 그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그렇게 선정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 꿈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참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은 참 까마득한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음을 당할 그런 위험에 놓여 있었죠. 다행히도 넷째 형 유다의 도움으로써 가까스로 죽음은 면했지만은 대신에 장사꾼들의 손에 넘겨져서 멀리 애굽 나라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 당시에 17살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고등학생 그런 나이 또래죠. 부유한 가정에서 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면서 살던 요셉은 불과 하루 사이에 인신매매를 당해서 아무런 자유도 또 권리도 없는 그런 몸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제 애굽 나라에 도착해서 요셉은 손과 발이 묶여서 동물처럼 노예 시장에 끌려갑니다. 장사꾼들과 또 손님들 사이에 거래의 대상이 되는 참으로 처참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그 많은 손님들 중에 요셉은 애굽의 그 바로 왕을 경호하는 장군의 집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것은 애굽 나라에서 요셉을 크게 높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총 13년을 지내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요셉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미래를 위하여 다듬어지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어떻게 나타나기 시작했는지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이 짧은 구절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이 내용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어서 적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렸고요. 따라서 모든 일에 형통하는 은혜를 동시에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요셉을 지켜보는 주인 보디발의 눈에도 객관적으로 인식되었다라는 점이죠. 요셉의 주인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명백했기 때문에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주인은 요셉을 더욱더 크게 신뢰했고요. 집안 전체를 다스리는 큰 고난을 요셉에게 부여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렇게 경호대장의 신임을 받는 것은 앞으로 마치 폭풍처럼 덮쳐올 그런 위기를 모면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요셉은 참 까마득한 그런 상황에 빠졌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답답하고 또 어려운 시간을 만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굳게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할까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앞길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 놓지 않으시고 굳게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느끼는 그 형통함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